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4월 11일자 기사에 신병 부대 죽어 나간다. 전쟁 장기화의 이스라엘 진병제 딜레마라는 기사입니다. 이스라엘군 전사자 최소 560명, 1980년대 이후 최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만 3만 3천여 명 넘어서라는 기사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이 7개월째 접어들고 이스라엘군 소속으로는 전쟁터에서 숨지는 젊은 층이 급증하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1일 현지 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현재까지 사망한 이스라엘 군 병사 수는 500명이 훌쩍 넘는다는 거예요. 참 하마스는 기습 당시 사망한 수만 300여 명이고 하마스 말살을 목표로 전쟁을 선언한 이스라엘에 같은 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지상군을 투입한 이후 발생한 전사자가 수도 최소 260여 명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18세가 되면 징집돼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징병제가 이제 어린아이들 18살이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그런 까닭에 숨진 군인 대부분은 30살 미만의 나이였고 이 중 상당수는 18세에 신병했다는 거예요. 죽은 애들이 다시 18살 먹은 애들이었어요. WSJ는 전쟁이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를 뒤흔들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 이전까지만 해도 그 부모 세대가 겪어온 폭력과 실존적 공포를 겪어본 적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18세들이 무슨 부모들이 겪었던 그런 전쟁을 겪어봤겠어요?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에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을 겪었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수백 명의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번 전쟁에 가서 많이 죽었다는 거죠. 현지 시민운동단체 이스라엘 호프시트의 우리 케이타르 대표는 이건 한 세대를 바꿔놓는 상황이다. 매일 사람이 죽어간다면서 자신이 다닌 고교에서만도 10명이 넘는 졸업생이 전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930만 명으로 많지도 않는 편인 까닭에 많은 이들이 가족이나 지인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부 도시 라나나에 있는 모르 메트로 웨스트 고교에서는 졸업생 7명이 전사했으며 군인 신분인 여성 졸업생 1명은 가자지구로 납치돼 인질이 됐다는 거예요. 하마스가 이게 전쟁이 협상할 목적으로 많이 인질을 잡아갔잖아요. 7차례 장례식에 모두 참석한 이 학교 교장 암놈 바르나타는 이건 내게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가서 죽어서 왔는데. 베드인계 이스라엘인 카이드 아부 라디프는 이 젊은이들은 목숨이 다른 대가를 치렀다면서 이건 다시 다칠 수 없는 구멍이 생긴 것과 같다. 끝나지 않는 고통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막대한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만이가 아닙니다. 하마스 통계를 받은 가자지구 보건부는 10일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이 3만 3,4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도 참 많이 죽었네요. 유엔은 팔레스타인의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하마스와 무관한 여성과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표적으로 하지 않고 무대뻘로 그냥 그 지역에 하마스가 숨어 있을 거란 데는 그냥 민간인이건 아이들이건 다 갖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처음에는 하마스가 공격을 먼저 시도했죠. 이스라엘인들은 포로 교환 목적으로 그들은 하마스는 이스라엘인들을 많이 납치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할 목적이 아니고 협상할 목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 무작위로 갖다 납치갔죠. 하마스는 이 전쟁을 휴전하고 협상하기를 원했으나 하마스 공격에 붕괴한 이스라엘은 그 인질로 잡혀간 그 자국의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존심 싸움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이 인질이 들어가서 생명의 위험에 빠졌는데 그 인질의 생명을 생각지 않고 자기는 그런 거 협상 안 한다 이거죠. 다 죽어라 이거죠. 그 인질로 잡혀간 거. 그리고 이들은 협상을 목적이었지 전쟁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마스가. 납치된 이스라엘 포로에 관심이 없고 휴전이나 협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는 하마스의 쓴맛을 보여주겠다고 자존심 싸움이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존심 때문에 전쟁을 그 지속하는 노를 멈추고 협상하고 휴전해야 본다고 해야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자국의 국민이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숫자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 거기서 18세 어린 아이들이 날마다 그렇게 죽어가는데 무슨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먼저 하마스가 공격했으니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하고 하마스의 제의를 다 무시해버리고 포로 교환이라든지 협상을 전혀 외면한 이스라엘에 서방 국가들은 계속 그 뭐 군사 무기라든지 총알을 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협상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다가 저기 대포를 주고 그 뒤에 군사 물질을 갖다 보내주면 더 싸우라는 거죠. 싸우면은 그들 두 나라만 망가진 게 아니라 우리 온 지구촌이 다 함께 앓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제적인 뭐 석유라든지 또는 뭐 곡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입 물량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쪽 전쟁 지구로 지나가는 선박들이 많이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도 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이 다 세계인이 함께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싸움을 붙이지 말고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4월 11일자 기사 신병부터 죽어나간다. 전쟁 장기화의 이스라엘 징병제 딜레마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